안녕하세요. 러블랩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와 택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LED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택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LED가 켜지고 떼면 꺼지게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아두이노, 우노, 브레드보드, LED, 225옴과 10K용 저항, 택트 버튼, 점퍼선, 이 필요합니다. 아두이노에 코드는 미리 업로드해뒀어요. 코드는 따로 아래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회로를 연결해볼까요? 우선 우노의 5V와 그라운드를 브레드보드에 연결해줍니다. LED 다리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LED를 브레드보드에 꽂아줄게요. LED의 플러스를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 13번에 마이너스는 225옴 저항을 통해 그라운드에 연결해요. 이때 저항으로 전압을 조절해주지 않으면 LED가 터져버릴 거예요. 이제 택트 버튼을 브레드보드에 꽂아주고요. 한쪽을 디지털 핀 7번에, 다른 한쪽을 그라운드에 연결해요. 그리고 여기 5V와 택트 버튼 사이에 10K옴 저항을 연결해줍니다. 택트 버튼은 LED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어요.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아두이노의 전원을 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택트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켜지고 떼면 꺼집니다. 여기 아두이노 보드를 보면 LED와 동시에 보드에 있는 LED도 켜졌다가 꺼지고 켜졌다가 꺼지고 하는 걸볼수 있어요. 1, 0, 1, 0, 1, 0, 1, 0. 택트 스위치를 누르면 1이 출력되면서 LED가 켜지고 떼면 0이 출력되면서 LED가 꺼지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